그렇지. 자, 뭐 그런 내용 같아. 자,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인간들은 전멸할 건가? 아니다, 뭐. 창의성이 필요한 인간의 직업은 다 전멸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 이런 거는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썼어. 한번 보자고. 자, 상황이 변하고 있다. 자, 이거 수동태 써야겠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보도되어 왔다 이 말이야. 42%는 했는데 이 퍼센트는 이거 주어인데 이게 단수야 복수야? 뒤에 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일부분, 대부분 이런 것처럼. 40 이게 복수잖아? 그럼 얘도 복수야. 그러니까 비동사 뭐 써야 되냐면 are를 써야 돼. 자, 진짜 이렇게 보도됐는데 42.5% 일자리가 위험에 빠져 있고 62%는 이것도 복수겠지? 위험에 빠져 있는데 뭐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 여기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보다 조금 더큰 거야. 이거는 이제 뭐 이것보다 조금 낮은 위험이고 뭐 우리말로 좀 이건 위험이고 이건 위기고 이렇게 되겠지. 자, 뭐 때문이냐면은 자동화의 발달 때문에. 그럼 주제가 자동화의 발달로 인한 인간 직업의 일자리에 뭐 상실, 이게 주제가 되겠지. 자, 뭐부터 갈까? 자, 이거 10원 될수 있을까? 또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랬어. 여기 뭐가 위험에 빠져 있다 그랬냐면은 일자리가 그랬는데 여기는 이런 일자리도 또한 위험에 빠져 있다 그랬지. 어때? 괜찮나?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 일반 일자리, 보통 일자리 했으면 여기는 고급 일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는 좀 적당하지가 않지. 구분이 안 됐잖아. 자, 그 다음에 B로 한번 가보자. B는 괜찮을까? 그 숫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 숫자들 했으니까 숫자가 두개 이상 나와야 돼. 40이 60이 나오지?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접속사지 뭐라고? 그 숫자들은 약간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형용사 써야 돼. 이렇게 뭐처럼 보이다. 뭐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같은 뭐처럼 보이다는 지각동사 다음에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야 돼. 보니까. 자, 이 숫자들은 좀 비현실적이다. 사실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 위협은 사실이다. 여기서도 그 위협이 뭐야? 바로 이것지. 이런 것들로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그 위협이니까 이게 딱 비번이 좋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었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데 로봇이 있는데 이건 관계사지? 버거를 뒤집어. 햄버거 뒤집다지? 그래서 핸드폰도 플립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탁 뒤집었다 폈다는 거 있잖아. 10초. 10초마다 계속 뒤집는 거야. 와, 너무 좋지? 고기도 타지도 않고, 너무 맛있겠다, 그지? It's just a simple task.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 로봇은 전체 직원들이지. 직원들을 교체를 할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숫자는 위협이 되고, 실제 한 예로 햄버거 가게의 예를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씨, 왜? 또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데 또한이니까 앞에 무슨 일이야? 말이 길다. 딱 한마디로 뭐? 무슨 일? 어? 무슨 일? 자동화? 여기 주어가 뭐야? 이건 높은 높게 하이라고 쓰면 안 되지? 하이는 형용사 부사로 높은 높게고 하일리 해야지 매우야. 여러분이 꼭 붙여야지. 매우 고기술 일자리도 위험에 빠졌다 그랬잖아. 그럼 앞에 뭐 한마디로 뭐?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거 다음에 가야 되는 거야. 단순 작업인 거야. 단순한 일이 위험에 빠져 있고 두 번째로 고급 일도 위험에 빠져 있다. 인간이 일자리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이제 예를 들면 하는 게 들어가지. 슈퍼컴이 있어. 자, 얘는 시사한다, 말한다, 이 말이야. 이용 가능한 트리트먼. 병이니까 치료겠지? 처리도 되지만.
자, 치료법을 알려준다는 거야.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자, 의사도 잘 몰라. 근데 이 슈퍼컴이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자동화된 방법으로. 자, 여기 ing 써야 되겠네. 병렬로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를 해주면서 이 말이야. Draw on the body of medical research and data on disease. Draw on은 뭐냐면은 뭔가 끄집어내다, 유추해내다, 뭐 알아내다, 발견해다 이런 정도 의역을 하면 돼. 그래서 의학 연구의 이 바디는 뭐 참 의미가 그런데 그냥 의학 연구의 뭐 실체 결과를 끄집어내면서 병에 대한 데이터를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치료법을 알려준다는 거야. 자, 슈퍼컴은 바로 이런 고급 일자리, 즉 누구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야? 의사 같은 그런 고급 인력을 대체한다는 예를 쓴 거지. 자, 하지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될까 보고자 되나 보자. 하지만 what's difficult to automate? 다 자동화로 다 바뀐다고 그랬는데 자동화하기 어려운 것 왔어야겠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능력이 다 있으니까 however 맞아 안 맞아? 맞지? 다 자동화로 단순도 바뀌어 고급도 바뀌었는데 자동화로 안 바뀌는 하지만 자동화로 어려운 것은 바로 창조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whereas는 접속사야. 뭐는 뭐한 반면 뭐는 뭐하다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 주어는 이런 반면 이 주어는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대조. wide라고 써도 돼. 자, 작업자들이 doing roles,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작업자들은 교체가 될 수 있대. 뭘로? 로봇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의 노동자들은 그 역할이 로봇으로 교체가 되는데 그 반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은 그러니까 뭔가 하는 행위는 교체되지만 그 창조적인 그 생각이나 그 역할 이런 것들은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지. 어디에? 인간한테. 그런데 그 인간은 뭐다? 이 단어를 알아둬야 되겠네. 어떤 인간으로 교체가 될 수가 없어? 교체 불가능한 개인이지. 그래서 replaceable 대신에 e라는 말을 써서 교체 불가능한 인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 역할은 로봇이 자동화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자, 하나 바꿔.